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이 겨울이었죠.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방호복까지 입어야 하는 의료진들의 고충이 큰데요. 성남시는 의료진의 탈진을 막기 위해 검체 채취 현장에 환경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분당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글로브월 검체 채취 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안전하게 검체 채취 검사를 할 수 있고 냉방기가 달린 컨테이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예, 분당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기존 선별진료소 안에 워크스루 두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워크스루 안에는 냉방기와 살균기, 음압시설을 설치하여 감염을 차단하고 직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구 보건소에는 워크스루형 검체 채취 시설 두 대가 붙어 있는 형태의 선별검사 전용 컨테이너를 이달 말 설치하는데요. 냉방 장치를 갖췄습니다. 또 실내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진 수정구 보건소에는 이동식 에어컨 5대를 지원했습니다. 기온이 치솟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진료소별 운영시간을 자율 조정하고 6월 22일부터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의료인력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132명의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폭염과 제2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환경 개선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